저는 뭐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먼저 가장 먼저 한번 다 통한다. 저는 아 춤추 그냥 도라이예요. 아 똘끼. 아 안녕하십니까. 당구살롱 다시 돌아온 미녀캐스터 김선주 씨입니다.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김현석 캐스터위원 그리고 미녀 당구스타 전혜린 프로와 함께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 이제 해설에서 선수로 진입했어요. 김현석입니다. 팀리그에 다시 들어가고픈 LPBA 선수 전혜린 프로입니다. 아 이런 게 어필이죠. 한 번만 더 하게 해주세요. 아, 해주세요. 네. 저도 팀리그 간절히 기다립니다.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. 문이 안 열려요. 구독. 좋아요. 알람 설정. 부탁해요. 부탁해요. 자 어쨌든 이번에는 저희가 이 두 분과 함께 저마다의 방식으로 PBA 팀을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룰은 PBA와 LPBA 소속된 이 선수들을 가지고 이 외국인 두 명 그리고 한국인 선수 두 명 그러니까 남자 선수들은 네 명 그리고 여자 선수들은 두 명 그래서 총 여섯 명의 선수를 이렇게 드래프트를 해서 뽑아보도록 할 텐데요. 그러니까 저마다 이렇게 약간 구단주가 되어보도록 할 거예요. 오, 예. 그렇다면 또 제가 좋아하는 취향들이 있어요. 어떤 취향이 있죠? 침착하면서 노련미를 떠나서 침착하고 좀 섬세한 당구를 치는 스타일을 제가 엄청나게 좋아해요. 그러면 좀 약간 섬세한 스타일의 침착한 그렇죠. 그런 선수들로 좀 꾸려보시겠다? 네네. 그러면 전혜린 프로님은 어떤 스타일의 선수들로 꾸릴 생각이신가요? 저는 좀 끼 많은 팀. 약간 막 춤추고 이런 선수들을 위주로? 흥이 넘치다 못해 폭발하는 팀을 만들 것 같아요. 오, 재미 약간 엔터테인먼트형. 네. 기대되는데요. 자 그렇다면 이런 각자의 저마다의 컨셉을 가진 선수들로 한번 드래프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먼저 선택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뭐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먼저? 가장 먼저 외국 용병 그리고 지금 현재 PBA 랭킹 1위 사파타 선수입니다. 오 사파타! 하긴 사파타 하면 진짜 그 아주 섬세한 공격을 그렇죠. 요구하는 선수잖아요. 자 시작과 끝이 항상 같은 그 루틴이 저는 너무 부럽더라고요. 좋습니다. 자 그렇다면 전혜린 선수 외국인 선수 그 끼 많은 선수 누굴 꼽을지 진짜 궁금한데요? 저는 레페스. 아 춤추는 레페스 선수 진짜 흥많잖아요. 네. 너무 귀여우세요. 너무 친절하시기도 하고 말도 재밌게 하시고 소통이 좀 굉장히 잘 되는 외국인 선수였던 것 같아요. 자 그럼 두 번째 갑니다. 두 번째로는 아시아에서 가장 또 섬세한 스타일의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는 응고딘나이를 저는 뽑아요. 응고딘나이 선수. 네. 자 세련되고 어느 정도 이 최적화된 내볼의 이 컨트롤이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탑이에요. 이번 준우승으로 어떻게 보면은 급부상하지 않을까. 그만큼 팀 리그에 꼭 필요한 선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어떻게 회화는 가능하시겠어요? 아니요. 일단은 이 그냥 눈빛으로. 눈빛으로 모든 걸 다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구단주가 다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. 응고 한번 다 통한다. 네. 알겠습니다. 자 그럼 전혜림 프로님. 저는 이상대 프로님. 이상대 프로님이 끼가 많나요? 끼 없는데. 유튜버시잖아요. 지금 유튜버 안 해요. 유튜버 하셨었잖아요. 했죠. 근데 이상대 프로님도 엉뚱한 게 재밌는데. 아 나 지금 내 리스트에 이상대 들어있는데. 아 그러게요 여기 있네. 여기 있는데 먼저 지금 전혜림 프로님이 뺏어봤어요. 아, 나 이상대는 또 이상대 선수가 국내파에서 또 섬세함으로 아주 여기 지워요. 그럼 여기. 자, 또 한 명 날아갑니다. 자. 이렇게 두 선수가 겹칠 수가 있어. 이상대 선수 인기 많네요. 재밌으세요. 이상대 선수가 재밌기도 하고 섬세하기도 하고. 제가 이상대 선수를 잘 알거든요. 재밌어요. 아 그래요? 제가 알기로는
전 되게 재밌었는데. 야. 제가 약간 아재 개그 노잼 스타일인가 봐요. 아, 저 취향 희한하네. 이렇게 되면 내가 또 한 명을 뺏겼기 때문에 또 누구를 초이스를 해야 되나. 머리 복잡해요. 복잡해졌어요. 네, 복잡해요. 네. 아 이거 어렵네 이거. 네. 자 빨리 선택하세요 빨리. 조금 싱싱하고 미래가 촉망되는 임성균 선수를 저는 앞으로 전망에 써먹을 때가 많은 선수란 뜻이에요. 그리고 문제가 임성균 선수가 제 완전 왕팬이에요.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한테. 삼촌, 저는 영원한 삼촌의 딸랑이가 되고 싶어요. 그런 선수를 제가 구단 주는데 어떻게 안 뽑습니까? 임성균 선수를 데이터를 쫙 봤을 때 이제 이 선수는 올라갈 일만 있지 내려갈 일이 없는 선수예요. 앞으로 내가 구단주다고 생각하면 멀리 보고 이 팀을 이끌어야 만들어야지 지금 현재 랭킹으로는 절대로 이 팀을 좋은 팀을 만들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. 알겠습니다. 철저히 주관적으로 임성균 선수가 내 팬이어서 뽑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. 자 전혜림 프로님 어떤 선수 뽑으시겠습니까? 오태준 프로님. 오태준 프로님 어떻게 또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런 끼가 있으실까요? 오태준 프로님이랑 저는 일단 NH 농협카드 출신이죠. 오. 저한테는 애착이 많이 가는 선수기도 하고요. 네. 태준 오빠도. 한끼 하거든요. 어떻게 좀 어떤 끼가 있나요? 말해도 모르겠는데 그냥 도라이예요. 아 똘끼! 네. 아 그런 끼! 똘끼가 있다! 아, 재밌어요. 아 그렇구나. 자 좋습니다. 자 그러면 김현석 해설위원 남은 자리 어떤 선수 뽑으시겠습니까? 네. 자 마지막 남자 국내 선수로는 저는 조건희 선수. 조건희 선수? 네. 오, 이거 철저히 또 친분이 또 느껴지는데. 아니죠. 조건희 선수는 친분보다는 어떤 면에서 조건희 선수를 데려가고 싶냐? 네. 일단 여러 팀에서 활약을 많이 봤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개인의 이 전력, 그런 분석을 이 조건희 선수가 아주 잘할 것 같아요.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지난번에 미쓰리 쿠션에 나와서 조건희 그 선수가 저는 그 김현석 해설위원의 뒤를 잇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생각이 나거든요. 그렇죠. 어떻게 보면 조건희 선수는 저를 보면서 거의 뭐 멘토, 당구 인생의 꽃길, 나의 길을 따라오려고 그런 선수를 제가 어떻게 버리겠습니까? 끝까지 거의 뭐 끝까지 같이 가야죠. 지금 뭐 랭킹으로 선수 뽑을 사람 없어요. 김현석 해설위원 앞에 랭킹은 무용지물이다. 자, 전혜린 프로님. 자, 또 어떤 끼를 가진 선수 또 선택하셨습니까? 전 응우엔 후인프님. 오, 응우엔 후인프님. 응우엔 후인프님. 또 응우엔 선수가 또 끼가 또 다분합니까? 응우엔이 팀리그 할 때 화면 앞에 있을 때는 본인이 뭔가 무게감을 잡고 있고 약간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네. 하는데 뒤에 가면 완전 짱구거든요. 그러니까요. 완벽한 짱구예요. 좋은 선수 뽑은 거예요, 그만큼. 팀원으로서 팀의 큰 역할을 온 힘을 다해서 이 팀에 일조를 하겠다는 그 의지가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. 그러니까 팀에 대한 로열티가 좀 있는 선수다. 그렇죠. 아, 좋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마지막 이제 또 두 명 남은 선수. 이제는 좀 여자 선수가 남았죠. 제가 언뜻 또 보기에는 또 위원님한테 친한 선수 뽑았어요. 아, 얘기해 주세요, 또. 일단 김진아 먼저 갈랍니다. 김진아 선수하고 매일 통화하거든요. 김진아 선수의 경기력을 보면은 집중하는 과정과 어떻게 보면 어디 이 세트에 넣어놔도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할 선수예요. 그리고 지금 최근에 개인전도 그렇고 팀리그에서도 활약이 상당히 지금 두드러지고 있어요 지금. 네. 좋습니다. 자, 또 전혜련 선수 또 어떤 끼가 있는 선수 뽑으실 건가요? 끼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은 딱 하나죠. 누구? 김기현 선수. 아, 와 이거는 진짜. 저도 좋아하는 선수예요. 저도 좋아하죠. 엄청 좋아해요. 아, 이 선수를 안 뽑으면 진짜 이 선수를 빼고는 끼를 논할 수가 없다. 절친하기로 알고 있는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기빨리는 친구 중에 하나예요. 따라가기 힘들지만 옆에 있으면 힘들지만 재밌는 친구. 그
그렇기도 하고 굉장히 좀 에너지를 많이 넣어주는 선수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. 팀원들한테도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심어줄 수 있는 친구이기도 하고 일단 당구 경기력도 상위급이고 텐션도 좋고 팀원들한테 잘하고 재미있고 최상의 선수가 아닐까 합니다. 제가 또 김현석 해설위원한테 듣기로는 뭐 통역까지도 해준다고. 네, 영어도 잘해요. 오. 김혜윤 선수는 어떻게 보면 1인 2역?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, 아주 좋은 선수를 뽑았어요. 오, 그러네요 진짜. 와우, 정말 탁월한 선택이 아닌가. 자, 그러면 이제 선수 구성 마지막 한 자리가 남았습니다. 자, 어떤 선수 뽑으실 건가요? 자, 저희 팀의 미래를 위해서 이민혜 선수를 뽑았습니다. 이 김현석 해설위원님의 팀은 그냥 김현석 팬클럽 팀이지 않나요? 그죠? 김현석이 좋아하는 선수. 그 김현석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김현석이 좋아하는 선수. 솔직히 용병 두 명 빼놓고는 다 내 사람들이에요. 김현석이 내가 좋아하는 선수. 선수들. 내가 좋아하는 선수. 아니, 부담 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그죠. 아, 괜찮은 6명이에요. 그렇죠. 최고의 좋아하는입니다. 네, 내 맘대로 하는 거니까요. 네. 누가 뭐래요? 자, 어쨌든 전혜린 선수 마지막. 또 이 정도로 이제 김예은 선수까지 나왔으니까 또 마지막으로 끼가 다분한 선수 누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. 여자 선수 한 명. 이분은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이기도 하고요. 네. 웰뱅 유튜브랑도 관련이 있는 선수죠. 아, 웰뱅 유튜브요? 누굴까요? 강유진 선수 뽑겠습니다. 아, 미쓰리 쿠션에 나와서 우승을 차지했던 그 선수 맞죠? 네, 맞죠. 강유진 선수도 김예은 선수 못지않는 텐션 보유자예요. 이 언니가 당구 치는 것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앞으로 더 늘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뽑았습니다. 오. 아니, 전혜린 선수는 아, 이 선수는 정말 앞으로 당구를 더 늘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뽑았습니다. 이러고 이 선수는 저한테 가장 먼저 전화를 했기 때문에 제가 뽑았습니다. 세상이 가늘고 길게 가다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. 어쨌든 이렇게 또 재미로 저희가 선수를 이렇게 PBA 팀 구성을 한번 해봤는데요. 뭐 재미로 여러분들도 한번 PBA와 LPBA 팀 구성을 해보면 어떨까? 댓글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우리 또 전혜린 선수도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어필 한번 해주세요. 보실 수도 있으니까. 예. 제일 힘든 게 어필이거든요. 아, 어필이에요? 그럼 저희가 또 대신 해드릴까요? 해주세요. 네, 한번 해주세요. 전문적인 일단은 네. 이 모든 팀의 구성원 중에서 네. 여자 선수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. 그렇죠. 팀의 구성에 이 활기찬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여자 선수로는 저는 무조건 이민혜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. 당구의 미래는 이민혜다! 무조건 이민혜! 아, 김진아도 있어요! 네.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겠습니다! 자, 어필하시고요. 어필하세요, 얼른. 네. 막내로서 어느 팀에 가서도 열심히 뛸 자신 있고요. 뽑아주시기만 한다면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! 제가 그리고 또 덧붙이자면은 가장 댓글이 많은 여자 선수로 1위예요. 맞아요. 어떤 스포츠든 저는 스타가 탄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세대 당구 스타 전혜린 선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이렇게 나는, 우리 자 김현석 해설위원과 전혜린 프로와 함께 저희 PBA팀 만들기 같이 해봤고요.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많이 함께 해주세요. 오늘이 저희 당구살롱의 마지막 시간입니다. PBA 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지난 시즌에는 좀 누주한 경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. 네. 이번 시즌에는 이 쇼게임 좋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여자 선수들의 활약이 거진 이제 반 정도가 됐죠. 여자 선수를 영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. 맞아요.